저 맹성 영예 교수입니다. 2부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거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 제가 중앙선관위를 시민법정 재판장으로 재판을 좀 해서 하고 싶은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모의재판 1인 법정 지금부터 2020XX 범나스기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소송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고요. 총체적으로 투표 현장에서도 개표 현장에서도 없었던 투표지가 재심 과정에서 대량으로 나왔고 디지털 선거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는 모두 증거를 인멸하는 등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공정선거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보통선거체제를 붕괴시키고 헌법 제1조를 산문화시킬 수 있는 국헌 문란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디지털 조작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87조에서 91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선관위법 222조를 어기고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행사일 것입니다. 이 판결의 결과가 자유, 평등, 정의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재판장의 이름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형을 언도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사로 우리 아까 소개 받으셨습니다만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신주영 박사님 모시서 선거 투구 개표 과정의 문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서울지역 국감대에서 이번에 광진구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는 행신주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거 불 꺼주시면 잘 볼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여기 PPT에다 동영상을 심어서 왔는데 좀 번역이 낮은지 이게 안 돼서요. 제가 동영상을 사례에 따라서 보여드릴 텐데 짧게 찍은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중심으로 준비를 했냐면은 저희가 국민 혹은 시민의 대표로 참관인으로서 이런 대표장 같은 곳에서 참관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이의 제기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선관위한테 저희가 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선관위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이것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송하죠. 사전 투표한 날. 강남구 같은 경우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남편한 거 해주시면 잘 들리시면 잘 도와드리고 뭐요? 네? 뭐요?
이상한 흉내가 들어갔는데 참관인들이 뭐냐고 참관인 직원들한테 묻습니다. 흉기는 들어가? 아니 우리는 참관을 보는 건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왜 했는 거야? 저는 그냥 이따가 오시면
맞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뜯었다가 다시 붙인 거라고. 아,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뜯으려면 나와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건지 뜯었다 다시 붙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뜯었다 다시 붙이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새로 붙이는 거. 새로운 거로 새로운 거로 붙이는 거에 힘이 안 들어요. 핀이 있어요. 이게 잠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잘못 붙였다가 다시 재부착했을 경우에 기존에 붙였던 게 자료물이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자료물은 안 들어있는데요. 이런 거 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맞춰도 맞아. 조창들이 강하다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아니, 통을 딱 뜨고. 그리고 저기요, 저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착된 고민지만 이상 없으면 어디가 훼손됐다느냐, 당연히. 아니, 이 공인지가 가짜인지 어떤 건 알아요? 저는 가짜 아니죠. 그러고 그냥 가버립니다. 가짜 아니죠. 한번 가고. 또. 개생각이 들어. 개생각이라고. 그때는 그런, 그러니까 소관이의 반응을 보시려고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제로 남아야 되는데 공인지를 뜯은 자국이 실제로는 또 이번 저기 지방선거에서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대화한 사람들은 다 소관이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와이파이라는 거는 전부터 그 분류기나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으로 와이파이 절대 안 된다, 통신 안 된다, 통신 장비가 붙어있냐 없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서울 지역 대표자의 국가 성동구 쪽은 그 개표하는 날 앞뒤로 해가지고 와이파이 이시 중지한다는 이런 안내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광진구에서 제가 광진구 대표 참관인이었는데 한 9시, 10시쯤 되니까 갑자기 세종대학교 그 강당에 여기 보면 세종 게스트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갑자기 매우 빠르게 떴어요. 그래서 참관인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지금 서관 직원한테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할 말이 못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제 생각 다 찜이시고요. 정확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와이파이가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개표장을 응찰을 해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세종대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를 그대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교육방은 바로 축구편을 다 하고 있고,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뭐 가진 게 증거가 있다 하면은, 선생님께 상담하고 뭐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는 없다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발견됐을 때부터 이제 주의를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더니 너무나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이런 데는 보면은 여기서 가위를 좀 잘라낸 것 같아요. 동시에 굴곡이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놓친 부분이 더 많았겠지만 눈에 띌 때마다 찍었는데 이렇게 막 쌓여있고요. 쌓여있는 데도 막 보이고, 이런 바구니에만, 그냥 슬쩍만 봐도 이런 데도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그 투표록의 이 일련번호들을 확인해서 얘가 실제로 교부된 그 일련번호 안에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 선관위 직원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련번호. 아니, 이거 어디서? 일련번호가 붙은 거에 대해서 선관위 직원한테. 네, 저희 대표 장관은 이거 지금 이런 거 보려고 저희 이거 나왔냐?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안 돼요. 왜요? 왜요? 이거 이 표 자체가 성인이 있고 투표 관련 나이가 있으면은 정직 투표는 돼요. 아니 이거는 그럼 왜 안 그런 거예요? 투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우리 선거는 성인이 있고 투표관 나이 있으면은 정직 투표는 돼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로 그대로 또 대상할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찍으세요. 네. 찍으세요. 아. 진짜 찍으세요. 이거 하려는 건데,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일련번호에 대해서 그럼 정확히 그 교부된 투표 용지다라고 말해주면 될 것을 사실 그런 설명도 없이 뭐 이게 뭐 자기네들의 뭐가 있으니까 이게 뭐 문제없는 투표 용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광진교
대표상에서 이의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 도장 관련해서 선관위 도장은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개인 도장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거랑 그다음에 사전 투표지의 그 투표지 그 종이 재질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하나 있어서 그 다음에 일련 번호에 대해서 대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세 가지 사항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우리 이 신청에 대해서.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뭐라 하면서 이 위원장님이 사실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각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말했는데 저희는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왜 기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의 이의제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광진구 선관위에다 전화를 해서 아무튼 거기 선관위 답변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러면 어떤 행위 결과가 보였길래 기각을 하셨나 발표를 하실 때 그랬는데 전혀 안 들렸어요. 그게 이유가 네. 당시 그 선생님 같이 들었던 혹시 그때 들었던 거죠? 맞아요. 촬영을 하면 나중에 들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갔 돌아가는데 네. 촬영한 걸 들어봐도 더 안 들려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신체적으로 좀 소음이 좀 있고, 네.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이 들었던 내용은, 일단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책관계 특검, 그 해수관련 도장 다짐한 거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그 사전 투표지 그거를 정밀 분석하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투표지에 남아있는 일련번호의 절차과 실제 절차 일련번호 그거를 대조하게 해달라. 네네. 그 세 가지로 이 신청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당시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는, 특별관리관 도장 다닌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관리관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지정해서 관리관 이렇게 대부분 하고 있지만, 네. 실제 투표소에서 그 특별관리관 도장을 발인하는 거는, 투표로 보장을 해서, 저희가 투표소에서 쓰는 그 기호가 좀 있어요. 그런 도장을 등록을 해서 투표 선관위에 청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장을 발견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장은 네. 그 특허관리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니면 청관위가 다시 회수해 가는 거예요? 저희한테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선관위가 만만하면 투표지를 다 도장 찍어서 우리가 안 보는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의원을 가지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경험하는 투표지를 대략이 되면 몇 년이 됐는지 그리고 연매를 사용했는지 아마 투표 문제는 연매인지 그런 것들을 다 의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실제 관리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런 우려를 표현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인쇄소에서 뭐 그것도 대형 보고 무제한 인쇄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 운전 장학금을 인쇄한 수장이라든지 사용한 수장, 실제 투표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수장 이런 것들이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게 뭐라고 인쇄하고 그걸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투표지? 사용하지 않은 그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가 붙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련번호들이 그 투표소에서 어느 뚜껑, 연매가 이렇게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쇄 신청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날 방송부에서 저희가 조표 참가할 때, 양형감으로 붙은 특수문제가 너무나 많이 눈에 띄어서, 뭐냐고, 그게, 그거를 제조하지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신청이 네, 두 번째 곡이 이제 사전투표지, 네. 뭐, 일단 주장하시는 걸 보면, 뭐, 본인이 전문가 입장으로서, 뭐, 사전투표지의 지지율을 뭐, 분석해봤을 때, 세워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건 뭐, 확인하고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셨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투표 과정에서 1년번호 전 남아있는 투표지가 일부 불렀고, 그 다음에 1년번호가 깨끗하게 설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살려져 나간 1년번호하고 대조를 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하셨던 건데, 그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 투표 문제한테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전국의 투표 문제가 확인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그냥 이 신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인과 난인이 있으면 그냥 다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 광진구 참 문제 많았던 그런 그 구였었습니다. 여기 저 박선진 씨 앉아 계시는데 제가 부방대 그 소속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특수 목적 때문에 부방대에서 그날 밤을 샜어요. 개표하는 날. 그래서 이거 영상들을 이제 그 직접 그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박선진 씨가 딱 전화하더니 광진구 그 개표 중단시키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광진구 참 문제 많았었습니다. 광진구뿐만이 아니고요. 일산 그러니까 고양시 일산 동구 거기 표친이 저한테 연락을 이제 그 다음 날 했는데 투표함이 11개였대요. 11개. 근데 그 안에 미리 집어넣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걸 이제 체크하라고 이제 박선진 씨를 그 교육할 때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느 화면은 500장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11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어추 잡아서 2000장 정도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걸 저한테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 내지는 선관위 태도 봐서는 뭐 지금 보셨지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거죠. 뭐 4.15 총선부터 대선 통해서 6.1 지선까지는 부정하는 방법이 진화됐습니다. 4.15 총선 때는 보조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 메인 컴퓨터 서버에서 보조값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해갖고 개표 현장에서 올라오는 숫자와 방송되는 숫자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근데 소송이 걸린다고 보니까 그 표를 맞춰놓게 생겼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통과리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배추니 투표지, 무슨 뭐 일자리 투표지, 빳빳한 게 뭐 한 30, 40% 정도 뭐 이런 게 나오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들통났거든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그 방법을 사용 안 하고요. 그 투표함에다 미리 컴퓨터 계산한 건 같습니다. 미리 그 표를 집어넣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들킬까봐 조심조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 6.1 지선에서는 지금 영상 보셨다시피 대놓고 참관인들 앞에서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죠. 당일 투표에서 1년 번호가 그 붙어있는 게 어떻게 개표장에 나옵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근데 더 또 다른 종류의 그 아주 대놓고 부정하는 장면을 우리 김혜영
그 부방 대원님께서 경기 도지 사건을 가지고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이 해체하라! 너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괴롭히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작은 눈이라도 좀 크게 뜨고 영혼의 눈도 밝게 뜨고 그래서 간절히 보다 보면은 무언가 저희가 찾고 있는 그것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1번부터 찍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지난 탐구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관인으로 기표 참관인으로 기표장에 들어왔는데요. 1번 감사합니다. 불평장 거세요? 아니요.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들어갔을 때, 대표장에 이쪽은 이제 단상이에요. 위원장님하고, 아래는 위원님들 앉으시면. 그 앞에 옆에 이렇게 파티션을 어깨 높이로 이렇게 쳐놓고요. 그 이쪽 한쪽에는 박스를 이렇게 높이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국장님한테 가서 이 파티션이 뭡니까? 이거 바리케이트 쳐놓으신 건가요? 그랬더니 자녀특별지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니까 이 안에 이렇게 꼭꼭 숨겨야 된대요. 그래서 2층을 보니까 2층에도 한 10만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다 쳐서 그 근처, 요 근처에는 어디도 접근을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범죄 현장인가요? 왜 폴리스 라인을 해놓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괜찮대. 여기서 이렇게 잘 들고 보네요. 그래서, 아니, 저는 키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위에도 다 접근을 못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자녀특별지가 어떤 면을 당할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제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꼼짝 말고 여기 서서 자녀특별지만 그럼 오늘 지키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새로운 먼저와 같이 제 1착으로 자녀특별지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높은 데서 자녀특별지를 했는데 근데 또 이상했던 거는 변호사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저 너머에요. 책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켜져 있었거든요. 그 앞에 남자 직원 두 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 계셨고요. 그 외에 다른 직원들이 이쪽을 계속 왔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구방대에서 참관인으로 저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여기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김선아 씨한테 지금 같이 와 계시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도 엄청나게 저희 거의 한 20시간 정도 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재명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그 순간을 마지막까지 지킨 그 한 분인데, 이분은 김정은 씨께 전화를 드려서 여기를 좀 어떻게 지켜달라고, 제가 여기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래갖고 김정은 씨가 오셔갖고 2층 좌우 쪽에서 이쪽을 계속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신 거죠. 그래서 2층에는 저희 국방대원들 네 분이서 이 현장을 같이 지켜주셨고요.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도 제가 의혹이 많았고요. 지난번 첫 번째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인을, 저희는 이제 교육받은 대로 이 사인을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거세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고, 이 안에 써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꿋꿋이 여기다 뭐 영문자도 쓰고 별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약간 여기 사진을 못 찍게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관심이 어떻게 찍었는데,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와 이 홀로그램 테이프도 색깔도 다르고 번호도 달랐고요. 이 사인도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손대지 마시라고 내가 사진을 대줘야 된다. 근데 갑자기 오시더니 흐름이라고 그러시면서 얘 그냥 다 이제 개표대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까지 확인을 못할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이렇게 조금 와일드하게 터프하게까지 저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여기 다 얌전하게 이렇게 하셨고요. 어떤 건 이름이 그냥 막 좀 지워지신 것도 있고, 거기 이 표함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테이프를 뜯었을 때 거의 표시가 안 나요. 육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이거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손을 넣어도 뭐 거의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의혹을 가졌던 부분은, 아, 제가 사실 저기 가세연의 감시단 활동을 총선 때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용석 후보님께서 도지사로 출발을 하시면서 그쪽에 감시단 역할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와 국방대에서 야간 쪽으로 해갖고 제가 분당구 이 선관이 거기를 이제 밤에 이렇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CCTV 있잖아요. 지난번까지는 2층 문 밖에서 CCTV 그 앞에 책상에서 그 안에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했었어요. 12시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6시 이후에는 CCTV를 다 없었어요. 볼 수도 없고, 그 CCTV를 통해서 투표함을 확인하려면 소송을 거쳐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녁에 가는 저는 결국 이 투표함의 존재를 확인 못하고 거의 이제 1층에서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밤새 그냥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밖에서 그냥 서서 지키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CCTV가 안 비치는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직원들과 얘네하고 뭐 연애하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은밀한 어떤 뭔가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투표지 자체가 좀 두껍고 재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국힘당 쪽에서 조금 너무 홍보가 안 된 게, 사전투표용 그 투표함을 먼저 개함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짚어지지가 않아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당일 투표함을 먼저 개함을 하려고 저희가 끝끝이 싸워갖고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뭐 도저히 국힘당 쪽에서도 다 양해한 거다 이렇게 해갖고 당뇨투표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뇨투표지를 지금 이제 개표대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거의 그냥 한 번 정도 접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볼 때는 크게 우리가 느낌이 좀 없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노면은 차곡차곡 눌러놔도 이런 정도가 보여요. 이렇게 이제 한번 했던 거는 조금 그 현장에서 보면은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다 안 펴지는 듯한 이런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눌러주실래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참관인들을 항상 이 참관인께서 굉장히 너그러우셔가지고요. 먼저는 11시 40분에 신주 씨가 다 가라고 전부 나중에 이제 입금시켜 주신다고 돌려보냈고요. 이번에는 자정서만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전까지는 그냥 좀 적당히 꾸겨진 뭐 이런 생각지가 많았는데 다시 이제 거의 참관인들이 빠진 다음에는 그냥 엄청나게 빳빳한 이런 이제 바구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 위원장님하고 그 위원님들께 지금 인쇄소에서 따끈따끈할 것 같아요. 만져보면 저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따끈따끈해 보인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직히 제가 뭐 여러 가지 정황에 112에도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근데 지난번 경험도 있듯이 그분들은 이제 선관위 쪽으로 바로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해결하라. 후보가 아닌다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이걸 그 위원장님과 그 위원님들 앞에서 계속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2,000장 정도 찍었는데 나중에는 이분들도 제가 계속 눈앞에서 찍으시니까 위에 2번 표도 조금 덮어나오시고 약간 꾸겨진 표도 위에 덮어나오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두 굉장히 감사하게 저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인간으로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접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투표지가 그냥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이런 사진이 뭐 수십 장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좀 다른 거 그냥 봐주실래요? 이제 이번에는 특히 이 중간중간에 개표 상황표를 잘 안 주셨어요. 참관인들이 가기 전에는 사실 뭐 한 14장밖에 안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표 상황표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바꿔갖고 이제 나중에 보여주신다고 이랬는데 거의 당일 투표를 할 때는요. 이제 물론 제가 이거는 김은혜 후보님이 표가 좀 많은 거 위주로 이제 구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막 2배 아니면은 3배 그리고 만약에 김은혜 후보님이 주셔도 사실 10몇 표, 20몇 표, 뭐 이러지 100표 이상 차이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쨌든 나 그냥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김은혜 후보님이 당연히 당선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변수가 일어난 게 이제 자정 넘어서 한 3시 전인가? 참관인들 다 가시라 그랬어요. 너무 이제 늦었으니까 피곤하시니까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참관인들을 가신 다음에 이제 이런 바구니마다 이런 개표 상황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유달리 그렇게 빳빳한 그런 이제 신권 다발들이 바구니에 이렇게 해갖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제가 이 개표 상황표를 850장 정도 찍었어요. 그 중에 뭐 한 몇 장은 겹칠 수가 있는데 일단 나온 거는 그 바구니에 나중에 새벽에 나온 거를 아침에 제가 거기에서 11시 반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 850장 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인하면서 찍어봤는데 거의 당일 개표에 관한 상황표지
그 사전 투표에 대한 거는 정말 한 30점이나 되나? 전체 다 합해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정보도 볼 수 없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이거 사진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게 사전 투표잖아요. 관내 관외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지대한 편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도 하는 것이 우리 불가능했다. 이것이 굉장히 이번에도 역시 아쉬울 거로 남았고요. 그 영상을, 잠시만요. 이제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돌려주시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한번 이걸 보세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그 문제의 영상에 대한 그 관외 사전 투표 딱 이게 도장이 안 찍힐 미완성으로 아침에 5시 36분인가? 이때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왜 제가 이거를 어제, 저 솔직히 밤에 조금 밤 안 자는 새면서 2000장의 사진을 해갖고 얘를 찾아냈거든요. 요건에 그 동영상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확인해 주시면요. 이거 한번 위에 봐주세요. 얘는 선거 인수는 4538명, 투표 용지는 4538장.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1차 개표 분류가 된 다음에 한번 위로 올려봐 주실래요? 여기 나온 거는 4439, 그래서 4500장이에요. 이거 더하기 100이라면은 지금 숫자가 지금 굉장히 차이 나는데, 또 여기 심사 집계부에 가서는 어떤 이게 나왔냐면요, 여기서는 4536으로 해서 이걸로 매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4540과 4536은 4장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밤에 살면서 요건에 대한 거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에 대한 이게 이제 쓰트기 때문에 이거를 찾는데, 사전 투표에 대한 거는 이 도지사 거는 딱 한 장인데 그건 서현동 거였어요. 결국 이거는 도장이 안 찍힌,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의 도장이 안 찍힌 채로 거기에 지금 이제 남겨져 있는, 근데 제가 이거를 2000장을 위해서 오늘 아침까지 찾아냈습니다. 일단은 여기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저 나름으로는 이제 제 머리는 생각이 안 되고, 이제 한번 그 부분을, 그쵸. 죄송. 그러면요. 이걸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저희 한편 대표님께서 올리셨고, 굉장히 이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거는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 영상이 저희 대표님께서 2분 6초 동안 783장이다 그랬는데, 제가 2000장을 찾으면서 바로 그 연결되는 그걸 1분짜리를 또 찾았기 때문에 토탈 3분 6초 동안에 1120장이에요. 1120장에 계속적으로 1번만 찍히고 이 숫자 자체를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나머지는 그냥 미동이 없고 1번만 계속해서 전체적인 거는 이쪽에서 발표한 5336표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 왜 최종 집계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교할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잠깐만요.
아, 요거. 요거는 당일 투표예요. 똑같은 그 분류기에서 보세요. 1번과 1번 계속 같이 한 번도 제약인 대상이고 제약인 분류 코드예요.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1번과 2번 이게 또 하나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흔들렸는데 제가 캡처를 하면 거기에도 똑같이 1번과 2번이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이 화면 자체가 재분류 확인 코드 똑같은 그 화면이고요. 같은 분류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제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의문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 안 나오는구나. 아,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이걸 중간에 스톱을 해갖고 이제 캡처를 한 걸 보시면 1번과 2번 이거 여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제 찍고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갖고 그 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너무 아니, 이거는 나중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이거 1, 2번 똑같은 이상인데 당일 투표지에서는 모두 1번과 2번이 엇갈려서 나오고 사전 투표에 대한 거는 세 가지 영상이 모두 1번만 나온다는 거 연달아서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같이 아 이거는 12시 3분에 찍은 거고요. 당일 투표는 그 사전 투표는 5시 뭐 30 몇 분부터 연달아서 3분 6초를 찍었는데 전부 1120장이 같은 그걸로 나왔다는 거죠. 잠시만요. 아, 그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의문을 품고 있는데, 미디어 앱에서 백지성 교수님께서 인터뷰하신 걸 딱 보게 됐어요, 며칠에. 그래서 저는,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깜빡 놓고 톡방에 혹시 누가 백지성 교수님의 연락처를 아시는 분 있냐고 굉장히 앱에서는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변호사니까 통화를 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호신조로 여기에 대한 저의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까 허락은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좀 사용하겠다는 허락은 받았고요. 직접 말씀하시면 되죠. 네네.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했지?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이거 설명을 하시면서 옆에 그 사용하시는 분께서 아, 이 영상을 찍는 거는 2분의 1에 700승의 뭐 1이다? 뭐 저는 그 산수를 잘 몰라갖고 그런 고차원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굉장히 왜냐하면 등락이 딱 바뀌는 시점에서 이거를 찍은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이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저 같은 사람들에 이런 게 보이게 했을까 그래갖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제가 너무 많이 했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 정치라든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아오다가 민경호 의원님 그 부정선거 방지 강남이라든가 교대역 뭐 이런 데에서 그쪽의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찬반인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서 내가 막상 의원은 있지만 가서 찬반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자체를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황교안 이 부정방지 선거대에서 줌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고 저 인생에 정말 값진 경험들을 해주시게 해준 데에서 대표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선 때는 사실 이 황교안 부정방지 때와 그 다음에 그 가세연의 감시단 서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잘 돼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저는 굉장히 이제 양쪽
그 대표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부방대가 독보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능력을 많은 교육을 해주신 데 대해서 참관인으로서 들어갈 기회를 받은 다른 분들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바라는 거는 후년에 그 선거 때 보다 많은 저희 부방대원들께서 들어가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교육을 좀 펼쳐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으면 하고요. 저희 그래서 항상 훌륭한 대표님 이하 뭐 같은 부방대원님들 그리고 이렇게 부상방지 일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말씀 갖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회복을 하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언제까지 저희 국민들이 이 지금 차고 넘치는 이 증거를 껴안고 스스로 이거를 해결해보자 정말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너무 이게 정리할 때는 저는 글쎄 이 5년 동안 거의 밤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주변에도 이거 나라가 이거 정말 밑에 놓은 거 아니냐고 계속 이랬기 때문에 불면증 치료도 다니고 저희 어머니나 저나 굉장히 그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님 되시기 전에 저도 사실 응원하는 집회도 여러 번 다니고 그 앞에 그 정말 셀 수 없이 늘어졌던 그 화한 그걸 보면서 저도 정말 눈물 겪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허하고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그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이만큼이나 깔아놓은 만큼 대한민국이 정말 돈이 넘치는 나라구나. 이분은 비록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정말 행복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응원해 드렸거든요. 이제 대통령님이 저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려우신 길이겠지만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 만큼 어떻게든지 이 정말 저희 가슴속에 이 멍 이거를 풀어주시도록 그 증거들을 이제 기존에 그 있던 그 모든 의혹들을 좀 밝혀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희 국민들 역시 대통령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